드디어 K리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8 시즌에 이어 2019 시즌에도 오늘의 K리그는 장비로 보는 축구를 통해 K리거들의 축구화를 조명합니다. 울산에서 리그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로 성장한 박용우. 시원한 롱패스와 피지컬을 활용한 전진은 가끔 기성용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수원을 상대로 한 개막전에서도 믹스와 신진호를 뒤에서 잘 받쳐주며 팀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지난 시즌 푸마 퓨처를 신었던 박용우는 2019 시즌 일본 전지훈련부터 푸마 1을 신고 경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개막전에서 신은 모델은 2019년 출시된 푸마 1 19.1 파워업팩. 경쾌한 앞코에 블루헤저 컬러 천연가죽이 눈길을 끕니다. 푸마 1 19.1은 지난해 출시된 18.1 모델과 비교했을 때 변화의 폭이 크지 않지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천연가죽에 3D 웨이브 패턴이 더해진 것인데요. 덕분에 더 향상된 볼터치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 시즌 K리그 개막 첫 골의 주인공이 된 에드가는 K리그 최고의 제공권을 자랑하는 김신욱을 앞에 두고 헤더골을 성공시키며 대구가 자신을 붙잡은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에드가는 K리그 무대에서 꾸준히 아디다스의 컨트롤 사일로인 프레데터 모델을 애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파스텔톤 컬러가 시선을 강탈하는 핑크 프레데터는 에드가의 최애템입니다. 프레데터 18.1 스펙트럴 모드팩은 유럽 축구 18-19 시즌 개막을 앞두고 출시된 제품이고요. 같은 시즌 맨유의 핑크웨이 킷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어퍼의 컨트롤 스킨, 발바닥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컨트롤 프레임 등 중원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마에스트로들을 위한 축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막전에서 기묘한 궤적에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린 제주의 이창민에게는 발끝이 불을 뿜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날 이창민이 함께한 축구화가 바로 이 표현에 딱 어울리는 축구화입니다. 2017년 11월 출시된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11 플레이 파이어 팩. 얇고 가벼운 인조가죽 어퍼가 쓰인 머큐리얼이 전신 플라이니트 갑옷을 입기 전의 모델인데요. 두 달, 빠르면 한 달 만에도 새 축구화 팩이 나오는 축구계에서 조상님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오래된 축구화지만 이창민은 새 축구화보다 오래된 축구화와 함께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초심을 잃었다. 아시안게임 이후 이을용 감독 대행에게 혹평을 들었던 황현수가 본업인 수비는 물론 멀티골까지 넣으며 개막전 승리를 이끌었고 최용수 감독 밑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날렵한 머큐리얼에게 화려한 컬러가 잘 어울린다면 TM4는 역시 무채색이죠. 블랙 화이트 컬러 베이스의 TM4는 실패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고급스러운 골드 컬러 포인트까지 쓰였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TM4의 성공 공식이 황현수가 신은 바로 이 블랙럭스 팩에 모두 녹아있는 것입니다. 나이키에서 머큐리얼 팬텀 사일로와 별개로 전개하겠다고 천명한 TM4는 곧 8번째 시리즈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죽 어퍼가 3D 텍스처로 제작되고 플라이니트 또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데요. 출시 시기는 여름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축구에서 준비한 장비로 보는 축구 K리그 1 1라운드였습니다. 사진은 K리그 오피셜 포토 FA 포토스 제공. 저는 핫브레드였습니다. 장비로 보는 축구는 다음 라운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K리그 팬의 완소앱. 오늘의 K리그!